네, 그래서 얘를 네, 치우는 거 이렇게 됐고. 자, 그런데 이제 이 나무 배치는 그렇다 치는데 뭐 이런 애들 하나씩 이렇게 놓을 수 있는 것들은 놓으면 됩니다. 근데 이제 잔디 이런 거는 네, 요 잔디인데 이거를 이렇게 해서 깔면 네, 당연히 이제 속 터지겠죠. 거의 뭐, 네, 뭔지 알겠죠? 이게 잔디가 입체로 된 잔디예요. 그래서 네, 전 지역에 다깔 수는 없고 네, 이렇게 이제 내가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잔디를 까는데 네, 이거를 이제 무슨 모내기 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깔기에는 너무 어렵죠. 그래서 네, 부분 네, 이렇게 하나씩 깔아야 될 때는 이걸로 깔지만 잔디 같은 이런 애들을 깔려면 여기다가 이제 넣으려면 여기 보면 이 나뭇잎 모양이 있어요. 여기 나뭇잎 모양을 클릭해 보시면 이 베지테이션이라고 자연물을 배치하는 이 메뉴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지금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건데 얘네들도 마우스 클릭하면 뭐 지울 수 있어요. 이렇게 지울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얘네들이 뭐냐면 자, 롱그래스를 클릭해 볼게요. 네. 클릭을 하고 네. 롱그래스를 클릭하고 화면을 좀 바꿔보면 아까와 좀 브러쉬 모양이 다르죠? 얘가 뭐냐면 이렇게 둥그런 반으로 돼 있는데 자, 여기 보면 디아미터랑 덴시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여기를 클릭을 해보면 네, 이렇게 한 방에 이 넓은 영역을 네, 이렇게 잔디를 깔아줍니다.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설치를 할 수가 있어요. 잔디를 그래서 이제 내려가 보면은 네, 보시면 잔디가 이렇게 다 설치가 된걸볼 수가 있죠. 자, 지금 퍼피라고 되어 있는 거 이제 꽃이죠? 네, 꽃을 클릭을 하면 이만큼 꽃이 생기고. 근데 이제 디아미터는 당연히 이제 넓은 영역을 한 번에 네, 설치하는 걸 말하는 거고. 덴시티는 이제 밀도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게 낮추면 네, 낮추면 네, 지금 여기는 덴시티가 100인데 낮춰서 클릭을 해 볼게요. 클릭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네, 이렇게 군데군데 조금만 설치가 되겠죠. 디아미터, 덴시티. 그다음에 여기 드롭 히어라고 되어 있는 거는 네, 드래그를 해서 여기다가 이렇게 넣으라는 얘기예요. 네, 자연물 같은 경우 잔디도 뭐 얘도 이렇게 해서 넣어주면 롱글래스 4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클릭을 해보면 네, 이런 식으로 네, 좀 지저분해 보이네요. 어쨌든 네, 얘도 이렇게 해서 해주면 야생 잡초같이 네, 그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해주면 야생 네. 화면 마우스 가운데 버튼 움직임으로 이게 움직이는 게좀잘안 되네요. 자, 브러쉬를 너무 작게 해놓으면 영향 이렇게 설치되는 게잘안 보이니까 적당히 키워주셔야 돼요. 네, 이렇게 해서 네, 나무도 이렇게 클릭해서 탁 누르면 네, 얘는 이제 큰 나무라서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하면은 네, 나무가 근데 얘는 나무는 막 빼곡하게 깔리진 않아요. 네, 이유는 나무가 잔디처럼 빼곡하게 깔릴 이게 스케일이 다르기 때문에 나무가 이렇게 막 빼곡하게 깔릴 그런 대상은 아니라서 이렇게 되는 것 같고요. 아이고, 네, 눈앞에 생겨버렸네요. 네, 이런 식으로 설치를 하면 네, 네, 하나하나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설치가 되겠죠. 자, 지우는 건 지우개로 지우시면 됩니다. 이렇게 지우개로 지우면 되는데
잔디를 지우고 싶으면 잔디를 클릭하고 지우시면 되고요. 네, 얘도 클릭하고 이렇게 하면 네, 잔디를 지우고 꽃, 네, 이렇게 해서 지워줍니다. 또는 뭐 여기서 이렇게 해서 지워줘도 되겠죠. 네, 여기는 네, 브러쉬로 만든 거는 안 지워지네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지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네, 이렇게 해서, 자연물의 배치에 있어서 이렇게 이제 뭐 스캐터라고 하나요? 이렇게 뿌려주는 기능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